이번에 내 늑대가 레벨이 충분히 올라갔는데 내 레벨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네요. 이번에 새로운 펫을 잡을까 합니다. 일단 들소랑 곰을 잡을 건데 여기 있죠? 28 그리고 얘도 이제 28이 들어가죠. 곰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매력을 20으로 하나도 안 찍어놨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매력을 올리고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먹어주고요. 이러면 이제 매력이 30이 되는 거죠. 좋아요. 들쏘 됐고요. 됐다. 이제 곰도 했습니다. 야, 근데 곰이 꿀 먹을 줄 알았는데 고기 먹네요. 아주 현실적이야. 보죠. 아, 이 들쥐가 제가 사막 쪽에서 잡아온 앤데, 원래 이제 레벨이 50대 몬스터인데, 53가 그럴 거예요. 근데 토끼보다 약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주먹사 스킬로 펫이랑 소환수 강화가 있습니다. 소환수 정확히 이제 강화는 아니고, 이제 소환시간 증가고, 펫 공격력이 증가가 되는데, 이걸로 증가가 되니까 늑대가 데미지가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골렘보다 세더라고요. 그건 됐고, 들쏘랑 곰 한번 보죠. 아, 들쏘랑 곰이 같은 능력이네. 들쏘는 체력이 더 많고, 아, 곰은 방어력이 더 떨어지네. 솔직히 난 얘네한테 데미지 기대 안 하고요. 데미지 쓸것 같으면 늑대 쓰고, 들쏘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럴 거면? 들쏘가 되게 튼튼하네요. 방어력도 높고, 체력도 더 많죠. 방어력이 높은 게좀 중요할 것 같다. 자신의 물리 방어력이 10% 증가하고 타격 시 15% 확률로 1초 동안 기절을 시키며 3만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어그로를 5초 증가시킵니다. 확률로 기절 시키면서 어그로 증가인데 마침 골렘도 확률로 이제 기절이거든요. 평타를 때리면은 이 녀석을 키우는 게 낫겠네요. 이 녀석으로 가죠. 소니까 소떡이면 되겠네. 5, 4, 3, 2, 1. 매력이 떨어져도 안 떨어졌어. 아, 매력 떨어졌다. 매력이 떨어져도 소환이 해제되진 않네요. 지금 소환수가 남아있죠. 들쏘가. 이러면은 솔직히 물량 먹이면 안 죽거든요. 심지어 들쏘가 굉장히 튼튼하네요. 57짜리 늑대가 방어력 600에 체력이 1900인데 28짜리 들쏘가 2100에 800이에요. 명중도 더 높고요. 굉장히 튼튼하네요. 치명타율 같이 이제 공격력은 좀 낮은데 이런 애 탱커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어차피 매력도 하나도 안 찍었고 이펫 중에서 이렇게 이제 레벨 90짜리 사냥 이런 거 있죠. 내 생각에 이런 애들도 이 저레벨 구간에 있는 레벨 저레벨에 뭐 여우 굳이 얘기하면 토끼? 한이 정도 애들이랑 크게 차이 없고 전투가 가능한 애들 있잖아요. 이 늑대 그리고 이제 뭐 고레벨 구간에 뭐 이렇게 이제 멧돼지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자, 들쏘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아, 늑대가 더 나을 정도요. 데미지가 일단 들어가긴 합니다. 아, 지금 97 정도 들어가죠. 크게 도움은 안 되고, 딱히 뭐 어그로 끌어서 탱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곰도 약간 키워봤는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얘네 속도는 비슷한데, 이 소떡이가 더 키가 크기, 다리가 이제, 몸이 크기 때문에, 보폭이 더 넓어서 그런지 더잘 싸우더라고요. 아예, 그럼 이제 토룡이랑 바실리스크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매력이 이제 바실리스크가 33을 요구하고 토룡이가 32를 요구하죠. 케이크를 먹여서 10을 올리고 아이템으로 2랑 3을 올려주면은 2나 3을 올려주면은 둘도 테이밍할 수가 있네요. 매력을 하나도 안 찍은 상태에서도. 자, 그럼 아이템을 만들도록 하죠. 아이템 만들겠습니다. 아, 지금 옵션석 다 합체시키고 수십 개를 합체시키고 변환도 막 돌려서 다 날려먹었거든요. 근데 매력이 안 나온 관계로 이런 거래소를 뒤져서
매력을 주는 방어구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죽을 입으니까 투구부터 보죠. 투구부터 봐서 매력이 붙은 게 있을 거예요.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그쵸?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매력 빨리 매력 3? 3이면은 바실리스크까지 되거든요? 아, 마침 가격도 적당하죠? 거래소 임시 이용 제한 안내? 거래소 이용이 임시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